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3이랑 7이 좋아요. 7은 행운의 숫자라서 좋고, 3은 뭔가 1부터 5 중에 중간의 숫자라서 마음이 간달까? 왜 저는 기준을 5로 잡았을까요? 손가락이 5개라서? 제가 1부터 5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는 그냥 보통 선택을 할 때 3가지 혹은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3판 2승이라는 말도 있고 5판 3승이라는 것도 있고 5감, 5행, 5성 등 5는 보편성과 통일성 그리고 근원의 상징으로 사용된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으로서 과연 5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 미래를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꿈도 그렇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죠. 그게 다 미래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기간을 5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5년은 260주이고 1820일이고 262만 800분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5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콜럼버스는 5년 동안 바하마제도, 쿠바, 에스파뇰라, 북미와 남미 대륙을 발견해 신세계를 열었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5년이 되기 전에 4대 비극을 완성했고요. 저는 과연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날 때릴 거야? 그렇다면 과거는 굳이 떠올리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해볼까요? 파이브란 책을 읽었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를 굳이 그리진 않는 편이에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장래희망이나 뭐 꿈도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지금이 좋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은 좀 그런 걸 생각해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고 눈으로만 그냥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제가 펜을 들고 한번 적어보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써보는 자기계발서예요. 그리고 한번더 읽은 이유는 이 책이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지도 않고 눈에 훅훅 들어와서 술술 읽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단 한순간, 단 하나의 행동이면 족하다. 그러나 이 방향의 각도가 인생 전반을 바꾸기 위한 성과로 나타나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 10%와 실패한 기업 90%를 가르는 기간은 단 5년이며 그 5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체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한다. 대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 예술가나 전문가들이 장기 프로젝트와 임기 기간을 5년으로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 이 5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따라 무작정 한 걸음을 내딛어 보라. 오늘이라는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이 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라고 절대, 절대 묻지 마라. 지금부터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현재 나에 대해서 적고 5년 뒤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자꾸 나에 대해서 물어요. 넌 지금 어때? 쓰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거 물어보면 좀 이렇게 잘 작성할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되게 머뭇머뭇하게 되더라고요. 짤막한 내용도 엄청 생각하면서 적었어요. 요즘 어떠니? 넌뭘 잘하니? 뭐가 요즘에 좋니? 그런 거?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 막상 써보면 되게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나에 대한 질문이 참 어색해요. 그래도 파이브는 강요하진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막 이런 되게 사소한 모든 거를 막 칭찬해주는 그런 기분이에요. 뭔가 내 존재 자체를 굉장히 쓰담쓰담 해주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칭찬이 삭막해진 사회라 그런지 이렇게 쭈뼛쭈뼛, 아이, 뭘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적고 있더라고요.
물론 미래보다는 현재죠. 현재가 뭐라고 했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내용을 다 적고 보니까 이 책은 미래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인생은 덧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즉슨 나는 돌이켜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덧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셨다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것 같은. 저는 지금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아, 더 많이 놀걸, 돈 더 쓸걸 뭐 이런 아쉬움 뿐일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저는 아직 열심히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이브를 통해서 좀 나를 들여다보니까 뭔가 확신이 생겼어요. 여기 안에 있는 질문들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쓴 답변들을 보니까 나름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현재 나는 어떤지. 그래서 내 소신 같은 게 보여요. 뭐 주어진 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기분이랄까? 적기 전과 적기 후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저는 벌써 조금은 달라졌으니까 5년 후에 저도 좀 달라져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를 습관화하려면 최소 21주가 소요된다고 해요. 21일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21일 동안 일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뇌가 구조적, 뭐 기능적 이렇게 변하면서 해야 한다 이런 저항감을 없애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니, 오늘의 나는 어떤가요? 이 파이브란 책은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책이에요. 나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봤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책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물론 책 내용도 그렇고 글씨가 정말 잘 읽히죠.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필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읽는 게 부담스럽고 써보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 책이 아니라서 현재의 나를 조금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앞에 표지에 지금이 중요한 나에게 주는 책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이 책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뒤에 부록이 있는 블랙저널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이 끝나고 뒤쪽에 이렇게 프리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앵글북스에서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 내용이 너무 좋다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읽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책을 이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5권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은 같이 보는 거죠. 5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제가 일상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골동문학방 인스타그램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저의 책 이야기라든지 영화 이야기 이런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계정을 팔로우 부탁드려요. 일상 계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댓글로 파이브를 읽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골동문학방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